누나들 구독 좀 눌러줘. 야야 빨리 일어나. 아 왜 그래 아빠. 빨리 일어나라고. 아, 아빠께. 빨리 일어나. 아 어제 술 많이 먹었어. 어디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고. 아 힘들어 저리가.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일어나. 야 아직까지 지금 밤 깜깜 밤이냐? 해장하러 가자. 아 아빠. 이 지상아. 네 그렇습니다. 진상 앤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티비의 앤디입니다. 새벽까지 편집하고 와인 하나 때리다 늦게 와서 소맥까지 달렸더니 일어나야 할 시간을 넘겨버렸습니다. 역시 와인의 소맥은 저승사자 몇 번 볼 숙취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술은 적당히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아 내가 할 소린 아닌가. 오늘은 동대문과 종로 사이에 있는 맛있는 고기와 생선을 파는 곳을 여러분께 소개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숙취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음식 시키면 기본 으로 나오는 순두부찌개 이놈이 진짜 웬만한 해장국 처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과 종로 어느 골목입니다. 종로 6가 식당 라인. 이곳에는 많은 맛집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술쟁이들의 가성비 좋은 계림식당, 김치 국물에 해물 느낌 나는 칼국수, 짜파게티와 떡볶이 느낌의 라면 맛집까지. 이 골목만 들어가면 오늘은 뭐 먹지 고민이 되어 너무 즐거운 곳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가신다면 아마도 조용한 거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못해도 6시에서 7시에는 가셔야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헤더와 제가 갈 곳은 이곳입니다. 이곳은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블로그들이 다녀온 곳입니다. 그만큼 검증된 곳이죠. 대표 메뉴는 강양불고기 그리고 생선구이. 우리는 강양불고기 꽃배기와 삼치냐 고등어냐 헤더와 약간의 논쟁 끝에 오늘은 삼치로 결정했습니다. 주문을 하면 미리 초벌한 생선들과 고기를 입구에서 사장님이 직접 연탄불에 구우시고 연탄불에 생선기름이 저르르. 고기 또한 빨리 먹어달라는 손짓. 노포적인 느낌의 인테리어. 테이블은 대충 7개 정도이며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탄불에 구운 돼지불고기와 생선구이 그리고 기본 반찬 반찬으로 나오는 쌈 싸먹기 딱 좋은 구성의 반찬들. 요즘 상추 가격이 금가격이라 죄송해서 많이 달라고는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숙취를 해결해줄 순두부찌개. 불고기나 생선 종류를 시키면 서비스로 나오더군요. 국물이 진해서 제 입맛에는 최고였습니다. 아참 리필 가능하니 도전해보세요. 석쇠에 구운 불고기라 국물은 없지만 바짝 불고기 스타일의 분량이 미쳐버립니다. 그냥 먹어도 양념이 촉촉하게 배어서 감칠맛이 입안에서 터지더군요. 상추에 밥 한 술, 고기 한 점, 고추와 반찬들 턱 올리고 야무지게 한 입. 해장하러 왔다가 소주 땡기더군요. 그리고 살짝 소금 간된 삼치구이. 통통하게 살이 올라 그냥 먹어도 꿀맛. 제대로 된 한 끼를 먹고 싶다면 이곳 어떠신가요? 나는 고봉밥을 먹기 싫은데도 할 수 없이 고봉밥을 먹어야 돼. 야 이거 너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아, 불량이나? 너무한 거 아니야? 맛있어.
아, 나 순두부찌개 좀 더 달라야겠다. 이거 맛있지? 맛있어. 순두부 맛있죠? 응. 난 궁금해. 불량이 예술이고. 되게 부드러워. 다 방송기만 많이 끄면 안 돼? 와, 시원하다. 아, 잘 먹었다. 아, 배불러.